수량이 풍부해 보여서 색감이 상당히 곱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주. 청량산을 제가 해마다 오는데, 10월 넷째 주에 해마다 오는데, 올해 봄에도 두 번 왔거든요. 올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너무 넷째 주에는 청량산 오면 너무 단풍이 고와요. 근데 가물보려면 좀 적인데, 올해는 좀 수량이 좀 풍부해가지고, 단풍도 상당히 예쁘게 들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연산재라고 합니다. 오늘 그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15년 전에 제가 찾아갔다가 홀딱 반해버린 산, 경북 봉화에 있는 청량산을 소개할까 합니다. 청량산은 그 12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인데, 그 설악산, 월출산, 주황산과 더불어가지고 기암괴색이 아름다운 산으로, 단풍이 기암괴색과 어우러져서 절경을 이루는 그런 산입니다. 그 100대 명산에 속해 있으면서 그 도립공원에도 지정된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신라 문무왕 3년에 원효대사가 세운 청량사라는 절이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자주 가는 코스는 두 개의 코스가 있는데, 첫째는 그 가을 단풍과 어우러진 그 청량사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충룡봉입니다. 두 번째 코스는 청량산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위에 사진 풍경입니다. 이곳은 사유지에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장소를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다녀온 코스는 몇 해 전 그 봉화군에서 개척한 코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보통 그 정상이 장인봉을 거쳐가지고 전망대에 들렀다가 백코스를 타는데, 그 장인봉에서 안내소 방향으로 한 2.8km 구간을 봉화군에서 몇 해 전 개발한 코스인데, 이 코스가 낙동강을 끼고 돌아가지고 절경을 이루는 코스입니다. 오늘은 이 코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곳은 그 등산객들의 쉼터인 산꾼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그 바람이 분다의 시 저자이신 김성기 선생님이 상주에 계셔가지고, 그 차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따끈한 차한 잔을 나누면서 김성기 시인님과 대면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마 청량산에 가실 때에는 이곳을 들렀다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늘다리 위에서 찍는데 엄청 흔들립니다. 흔들려가 초점이 제대로 잘 안 잡히네.
하늘다리에 도착하면 보통 점심시간이 됩니다. 이곳 하늘다리를 건너자마자 넓은 공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그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쯤 돼서 하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이 상당히 아름다운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내려가면은 탑라이트 광선을 받기 때문에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전망대에서 안내석 방향으로 보통 한 2.8km 되는데 한 2시간 정도 하산을 합니다. 하산을 하는데 빛을 그 역광으로서 가슴에 안고 하산을 했기 때문에 단풍 사진을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경관이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2시 넘어서 하산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사진은 그 내 자신이 찍는 것이 아니고 빛이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광이나 역사광 또는 사광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다면은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가을 단풍 사냥 때는 꼭 이 관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의 하산 여기 안내소 쪽으로 했습니다. 장인봉에서 2.8km 장인봉에서 2.8km 쪽으로 해서 하산 완료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장인봉에서 안내소 쪽으로 처음이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쪽으로 나오네요.
장인봉에서 안내소 쪽으로 오니까 이쪽 날머리 이쪽입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저희가 아침에 입석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차를 가지러 입석을 또 올라가야 돼요. 입석으로 차를 가지러 일단 올라가서 차를 가지고 박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